대한민국 최고의 테크니션즈들과 함께하는 에듀케이션 낚시방송 테크니션즈. 각 장르별 최고의 테크니션들을 모시고 낚시에 대한 모든 것을 현장에서 함께하며 고수들의 경험치를 공유하고 나아가 더 많은 사례를 함께 공부해보는 바다낚시의 학습장이다. 오늘은 박경호와 함께 대행이돔의 메카라 불리우는 경남 통영권 매몰도 중에서도 소매몰도에서 긴꼬리 뱅이돔보다는 뱅이돔을 대상으로 초반 시즌 뱅이돔의 습성과 여러 가지 테크닉에 대해 공부해 보기로 한다. 네, 제가 오늘 찾은 이곳은 우리나라 뱅이돔 그래도 1번지죠. 매몰도를 찾았습니다. 매몰도 중에서도 소매몰도. 뒤에 등대가 보이고요. 지형상 보면 이게 긴꼬리 뱅이돔보다는 약간 홈통을 지고 있어서 뱅이돔들이 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꼬리보다는 뱅이돔이 많이 좀 좋으면 좀 입질이 찾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네요. 이 시기에는 매몰도가 지금 거의 이제 초반 시즌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죠. 얼마 전에는 또 마리수로 막 나왔는데 또 이제 좀 주춤했고, 뱅이돔이라는 낚시가 원래 초반 시즌에는 수온에 따라서 조항이 좋았다가 뭐 안 좋았다가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온만 좀 받쳐준다면 뭐 손맛 보는 데는 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시즌이 초반 시즌이라서 잡어의 성화가 본 시즌보다는 조금 덜할 거로 보고, 크리를 반장, 네, 한 장 정도 넣습니다. 빵가루 세 봉에 크릴 한 장, 그리고 파우다 반 봉, 이렇게 해서 지금 배합을 해서 아직 뭐 날이 확실히 밝은 상황은 아니지만 밑밥을 쳐보면 그렇게 잡어의 성화는 별로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크릴을 좀 섞어주는 게 아마 고기 지부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가 잡어가 많이 보이면 크릴을 줄이고 빵가루를 더 넣어서 밑밥을 배합을 다시 해서 잡어 성화를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낚시할 겁니다. 뱅이돔이란 녀석 역시 수온의 영향을 받는 어종. 오늘 수온만 좀 받쳐준다면 초반 시즌 마리수가 가능하리라 기대해보는 박경호다. 뭐 여러분들 워낙 요즘 빵가루 낚시를 많이 하시니까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뭐 설명을 드리자면 사이즈는 뭐 거의 여러 요정 사이즈로, 보통 보면은 여기에 완두콩보다는 작고 뭐 매주서는 그런 일반 노란콩 그 정도의 사이즈고, 모양은 거의 뭐 눈물방울 형태, 위에 가면서 조금 밑에는 이렇게 쫙 팽창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입질이 그래도 뭐 잡어가 많을 때는 조금 단단하고 크게 달더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부드럽고 작게 다는 게 입 작은 뱅이돔 입질을 할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큽니다. 파우더와 크릴을 섞어 매주 콩만한 크기의 물방울 모양으로 미끼를 만들어 잡어를 피해 녀석들을 유인해 보려는 박경호다. 예, 저는 포인트에 하선을 하게 되면 물이 잘 가는 자리는 상관없는데 물이 안 가고 홈통을 끼고 있다든가 오늘처럼 이게 조류가 완만하다든가 이럴 때는 될 수 있으면 높은 자리에서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게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뭐 미세한 조류의 흐름이라든가 발 앞에 밑밥을 줬을 때 잡어들의 움직임, 그리고 넷지의 컨디션, 뭐 이런 게 다 한눈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넷지가 어느 정도 물 밑에 한 2, 3m까지 내려가도 위에서 보면 그게 한눈에 어렴풋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입질을 하는, 얕게 하는 그런 입질도 다 간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뱅이돔 낚시는 낮은 자리보다는 좀 높은 자리에서 써서 하는 게 훨씬 조과면도 그렇고 낚시하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높은 자리를 최일로 선호를 하곤 합니다. 오늘처럼 조류가 완만할 때는 가능한 높은 자리에서 미세한 조류라든지 물속 움직임 상황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캐스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말하는 박경호다. 예,
오늘 제가 사용할 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싯대는 08대입니다. 08대. 그리고 니일은 3000번. 1.5호 원줄이 반겨 있습니다. 목줄은 1호입니다. 1호. 찌는 02번이라는 부력을 가지고 있는 찌인데, 그러니까 제로 알파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수끼 고무가 있고, 바늘은 백일바늘 5호. 네, 아주 작은 바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백여돔이 이 수심대, 그 다음에 그 하강하는 수심대에 입질이 없다 그러면 좀 더 깊이 예, 내려볼 작정입니다. 그렇게 탐색을 하면서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경호의 오늘 채비를 알아본다. 낚싯대는 백여돔 전용 0.85대, 릴은 3000번을 사용하였으며 원줄은 1.5호에 목줄은 1호를, 어신치는 02번의 부력을 가진 제로 알파 정도의 치를 사용했으며 바늘은 뱅에돔 전용 바늘 5호를 사용했다. 잡어들의 활성도가 좋은데? 예상보다 잡어들의 활성도가 좋은 것을 보며 살짝 긴장하며 말없이 밑밥을 투척하는 박경호다. 잡어들이 망상어, 자리돔, 뭐 그런 종류의 잡어들이 지금 확 달라붙는데, 뱅에돔은 아예 보이지를 않는데, 잡어가 저 정도의 활성도를 보이면 뭐 뱅에돔 조금만 더 있으면 나올 듯 합니다. 잡어들의 움직임은 좋네요. 잡어들의 활성도를 보면서 곧 대상어들이 나와주리라 기대감을 내비치는 박경호. 자리돔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뱅에돔이 입질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박경호에게 어신이 왔다. 와, 정말 오랜만에 받은 입질인데 올라온 녀석은 이제 조류가 살짝 반대로 바뀌더니 입질을 하네요.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어차. 그래도 한 25호 돼 보입니다. 반갑다 뱅이야. 자,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예, 계속 나오려고 보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방금 요 입질은 뱅에돔 입질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조류가 계속 안으로 밀려오던 조류가 이제 밖으로 날물이 되면서 밖으로 빠진 조류가 발생하더니 방금 뱅에돔 한 마리 잡았는데 입질이 찌에 깔짝대는 느낌, 뭐 가져가는 건 전혀 없고 찌가 그냥 깔짝깔짝하는 느낌이 있어서 다시 빵가루 미끼를 끼었어요. 빵가루 미끼 끼고 다시 던졌는데 그 깔짝하는 템포가 또 오길래 체인지 해봤는데 그게 뱅에돔 입질이었습니다. 뭐 그냥 놔뒀더라면 또 미끼만 따였을 그런 상황인데 좀 이상하다고 판단돼서 챔질을 해봤는데 뱅에돔이 예, 물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있으면 확인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죠. 그냥 마냥 내버려두면 그런 입질 계속 같은 패턴으로 입질하면 전혀 못 잡거든요. 그래서 무슨 다른 변화가 다른 입질이 들어온다 싶을 때는 뱅에돔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템포 빠른 입 챔질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날물로 조류가 바뀌면서 녀석들이 소식을 보내왔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전의를 불태우는 박경호. 과연 그는 원하는 녀석들을 마음껏 볼 수 있을까? 입질이 근데 너무 얕다. 찌 반응이 거의 미세하게 나타날 정도로 얕네요. 또다시 어신을 받은 박경호. 자, 비슷한 사이즈. 씨알은 뭐 23에서 25. 근데 25는 다 되겠네요. 일단 킵해놨다가 나중에 방송 돌아가겠습니다. 일단은 킵해두기로 하는 박경호다. 예, 지금 저 채비는 아까 02번을 쓰다가 지금 찌를 보고 미약한 어식인이기 때문에 찌를 보고 챔질하려고 일부러 01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찌에 나타나는 미세한 어신을 보고 지금 챔질하고 있는 중입니다. 찌의 표기가 전에는 제로, 투제로, 쓰리제로, 뭐 제로 알파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그거를 더 이제 세분화 시킨 게
01번, 02번, 03번 이렇게 나가는데요. 01번은 거의 제로와 제로 알파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02번은 제로 알파와 거의 제로 알파라고, 제로 알파와 투제로 사이인데 거의 제로 알파라고 보시면 되고, 03번은 투제로와 제로 알파와 투제로 사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분화됐기 때문에 그 1번은 쉽게 말하면 1번은 제로, 2번은 뭐 제로 알파, 3번은 투제로 이렇게 보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고기가 뭐 저항감이 없게 제로 알파를 쓴다든가 투제로를 쓴다든가 이랬을 때 그 찌의 반응이 안 나타나던 게, 여부려 지금 빵가루 낚시를 할 때는 약간 여부력이 있는 걸 쓰면 고기 붙었습니다. 여부력이 있는 걸 쓰면 찌에 깜빡거리는 입질도 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약간 여부력이 있는 게 빵가루 낚시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씨알이 이건 한 23 정도 되겠습니다. 입술에 살짝 걸렸습니다. 자동 방생. 올라온 녀석은 뭐가 급한지 자동 방생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지브가 됐다고 판단하시면 지금 1타 1피로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는 밑밥 양을 한 주걱씩만 포인트에 때려주시고 잡어분리 밑밥 주시고, 예, 밑밥을 현저하게 줄여야 됩니다. 한 포인트만, 한 주걱만 정확하게 주시면 입질도 처음 잡았던 때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명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밑에 이제 자기네들끼리 밑밥 미끼 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밑밥을 많이 주게 되면 입질 받을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밑밥은 최소로 지분만 한번 지분만 딱 될 정도 찌 주변에 한 번만 딱 주시고, 예, 더 이상 주시면 안 됩니다. 집어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한 주걱 정도만 주는 것이 좋다 말하는 박경호다. 맞습니다. 박경호에게 또 어신이 왔다. 아, 근데 이 씨알이 너무 잔데. 잔챙이를 예감하는 박경호. 이 뭐야, 용치구나. 하지만 올라온 녀석은 용치 놀래기. 살짝 실망하는 박경호다. 아, 이건 뭐야, 뽀고다. 아, 뱅이가 잠깐 나오더니 또 잡어가 올라오기 시작하네. 연이어 잡어만 올라오자 살짝 불안한 박경호. 와, 뽀고 차가운데. 뽀고입니다. 과연 그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반짝 세 마리 연타석으로 잡아내고 지금 또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기가 초반이다 보니까, 아직 뭐 본 시즌이 안 되다 보니까 예민성이 아마 그렇게 달아있는 것 같네요. 이러다가 또 어떤 변화가 있으면 또 물기 시작하겠죠. 날씨가 좋으니까 또 물 거라 생각합니다. 꼭 한 타임 더 한 기다려보면서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잔챙이라도 연속으로 물어줄 때는 신이 났었는데 갑자기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생각이 많아지는 박경호다. 또다시 박경호에게 어신이 왔다. 와, 깊게 무네, 깊게 무어. 깊은 곳에서 소식을 보내온 녀석. 뭐야, 용치야, 뱅이야. 올라온 녀석 역시 용치네, 용치. 용치 놀래기. 깊이 내려가면 용치가, 예, 어김없이 물어지게입니다. 뱅이돔이 아까랑 상황이 다르게 지금은 물이 상당히 찹네요. 다시 자취를 감춘 것 같습니다. 다시 뱅이돔을 집어시키기 위해서 줄였던 밑밥을 다시 이제 집어될 때까지 밑밥을 꾸준하게 다시 줘야 되겠습니다. 한 번은 더 그런 타이밍이 한 번은 더 온다고 봐야 되겠죠. 물속 수온은 생각보다 더 낮은 듯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듯하다. 본 시즌 같으면 이런 패턴으로 계속 이제 뱅에돔이 물 텐데 시기적으로 그런 본 시즌이 아니다 보니까 뭐 조그만한 어떤 바닥 상황에 따라서 얘들이 입질을 했다가 말았다가 뭐 또 숨었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른 시즌이다 보니 조그만 변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듯해 마음이 답답해지는 박경호다. 요 자리는 11시 반까지인가 12시에 배가 온다 하니까 저 소매물도 저 안통 쪽으로 들어가서 오전에 철수하는 손님 자리가 있으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다른 포인트에 가서 한번 오후 낚시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포인트에도 지금 계속 오후 날물 시간대 계속하면 한두 번에 또 그런 그 입질 상황이 오지 싶은데 씨알이 좀 자라서 그나마 또 씨알 괜찮고 또 좀 더 좋은 포인트로 선장님께서 뭐 이동해 주신다 하니 오후에 그쪽으로 가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방금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이 자리는 벼룩류입니다. 뭐 매몰도에서 거의 1번 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알 정도로 뱅이돔 자원이 좋은데 조류소통도 좋고 뱅이돔 자원도 많고 지금 들물 시간입니다. 그래서 쓸물은 이 촛대바위 골로 가고 들물은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일단은 지금 들물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여기서는 낚시할 수 있는 정도가 돼서 밑에서 하다가 물이 차면은 높은 데로 올라가서 다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초들이 막 시작됐으니까 저는 지금 이쪽에서는 조류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제로에 목줄을 한 4m 50 정도 주고 커리를 쳐서 장타를 쳐서 조류에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조류가 좀 미약한데 이 조류가 조금 살아날 때쯤에 입질이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채비를 다 했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선장님의 배려로 벼룩류로 포인트 이동을 감행한 박경호. 채비를 받고 다시 도전해본다. 예. 수신 깊이 물었는데 힘을 대겠습니다. 과연 어떤 녀석일까? 뱅이돔 같은데 조류가 조금 미약한 상태에서 원줄을 살짝 당겨가는 그런 입질을 받았습니다. 수심 깊은 곳에서 소식을 보내온 녀석. 근데 사이즈가 좋아 보이는데. 힘을 쓰는 것으로 보아 뱅이돔을 예감하는 박경호. 자, 얼굴 보자. 그래, 그래, 그래. 하지만 올라온 녀석은 감성돔. 우와, 감시가 나옵니다. 기다리는 녀석은 아니지만 손맛만큼은 짜릿했던 녀석이다. 이야, 깜짝 놀랐네. 감시가 뱅에 처박듯이 처박네. 5월의 감성돔이라니. 뱅에돔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고, 니 말고. 조심스레 뜰채로 안착시키는 박경호. 손맛은 좋다마는 야, 뱅인 줄 알았는데 한 30 조금 35 정도 되는 감시네요. 손맛은 좋은데 요놈도 원줄을 그냥 살짝 당기는 그런 입질이 들어왔는데 워낙 조류가 약하다 보니까 그런 입질이 들어오는데 와, 깜빡 속았습니다. 뱅이 한 30 조금 넘은 줄 알았는데 감성돔이 올라오네요. 놓아주고 다시 하겠습니다. 속았다, 속았어. 또다시 심기일전 야심차게 캐스팅을 준비하는 박경호다. 지금 거목이라서 방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뱅이돔 낚시나 다른 낚시 하시다가 손님 고기로 감성돔 올라오면 5월 한 달은 꼭 방생하십시오. 거목이라서 꼭 방생하셔야 됩니다. 5월 한 달은 감성돔 거목이라 미련 없이 감성돔을 놓아주는 박경호. 박경호에게 또다시 어신이 왔다. 이번엔 과연 됐습니다. 어떤 녀석일까? 자리까지 이동해가며 랜딩하는 박경호. 올라온 녀석은 뱅이돔. 뱅이돔들이 여기는 김꿀이랑 같이 섞여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뱅이돔만 나오네. 사이즈는 이 시기에 좀 큰 사이즈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사이즈가 너무 아쉽네요. 거의 딱 25 사이즈입니다.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또다시 어실받은 박경호. 녀석을 따라 자리를 이동하는 박경호다. 올라온 녀석은 긴 꼬리네. 긴 꼬리 행해도 긴 꼬리도 시야를 좀 컸으면 좋겠는데 딱 앙증맞은 사이즈네. 25. 역시나 사이즈는 25cm급. 제가 아까 새머리 그 연달아 잡고 난 후에 조류가 갑자기 좀 속조류가 좀 많이 세게 갔습니다. 그래서 뽕돌도 달아보고 다 해봤는데 밑밥도 좀 크게 달아보고 뽕돌도 달아보고 했는데 부자연스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목줄을 잘라버리고 단 되게 길게 지금 목줄을 길게 하니까 예, 입질을 하네요. 그래서 뽕돌 다는 방 조류가 빠르면 뭐 뽕돌 다는 방법도 있는데 좀 예민한 병영이도한테는 그래도 목줄 길이를 조절해서 수심을 먼저 확보하는 게 예,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제 약속한 철수배가 들어올 시간.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다. 예, 이곳으로 오늘 하루 종일 매몰도에서 낚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이돔 시즌 초반에 탐사를 왔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어려운 낚시였다. 예, 그렇게 판단이 되고 오늘 날씨는 워낙 좋았는데 바람이 한 점 없어서 제가 좀 오늘 하루 종일 낚시하면서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도 지금 겨울 모자에서 여름 모자로 바꿔 쓰고 나름대로 좀 이제 좀 더위 안 먹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와 이제는 이제 여름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갯바위 오시면 따뜻한 옷 입고 오셔가지고 이제 붓고 좀 진짜 시원하게 낚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뱅에돔 시즌 초반 낚시가 생각보다는 어려운 낚시였다고 총평하는 박경호. 날씨는 좋았지만 바람이 한 점 없어 갯바위 위에는 한여름처럼 기온이 올라 더욱더 힘든 낚시를 한 박경호다.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많았던 만큼 아쉬움과 미련이 더욱더 큰 박경호. 아쉬움과 미련은 다음을 위한 에너지로 남겨두고 오늘 노력의 결과가 방송을 통해 우리 낚시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피싱 TV.